삼귀.
함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왕광굴 함경 강설 23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점안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니까 제24 도솔 궁중 개찬품하고 제25 십향품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향품이 무려 10권 반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서론으로 성도솔 천궁품이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도솔 천궁에 올라가서 또 시방의 보살들이 개송으로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십향 법문이 계속이 돼서 앞으로 뭐 금년 내내 십향품을 이제 받을 거예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저처럼 힘닿는 데까지 가르쳐야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인연 닿는 대로 마음이 가는 데까지 또 이렇게 베풀고 또 좋은 일에 많이 베풀므로 해서 그 회향이 또 이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불어서 또 이제 자신에게로 또 회향이 되고 늘 돌고 도는 것입니다. 회하고 향하는 거예요. 내가 향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향하고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내쉬는 것은 향이고 들이쉬는 건 회예요. 또 음식을 먹는 것은 회고 배설하는 것은 향입니다. 일체 삼라만상 천지 만물의 이치가 전부 회향의 원리대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은 뻔해요. 이게 전부 회향입니다. 회향의 이치예요. 그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도 쌓기만 하고 그걸 회향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정체돼서 썩게 되고 공덕도.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고 계속 냉장고 속에 오래오래 보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뻔한 거예요, 그것 역시.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참 회향의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향의 법문을 10권 반이나 되도록 그렇게 길고 긴 그 경전의 내용을 설하느라고 서론이 이렇게 이제 도솔천궁에 올라가는 이야기 또 올라가면 또 부처님이 큰 법문을 설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찬탄의 노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이걸 서문을 자세히 읽고 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펴주세요. 차라리 일체 세간의 고통을 낱낱이 다 받을지라도 언제나 열애를 칭견할 것이며 반드시 열애의 자제하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헐벗어서 주위에 떨더라도 항상 열애를 칭견하여 그 지혜와 자비의 청정복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차라리 우연히 병을 얻어 백년을 심하는 무서운 고통을 받더라도 열애를 칭견하고 열애의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그 고통을 말끔히 잊고 살겠습니다. 차라리 유루복은 박득하여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더라도 화엄경을 공부하는 무량 대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열애와 맺은 인연 공덕으로 일체 고통이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지혜에 떨지도 않고 우연히 병을 얻는 일도 없고 백년을 심한 무서운 고통도 없고
입을 것 좀 넘쳐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의지할 것도 처처에 늘려 있어서 일체 중생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일을 면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호가 되리니 모든 권에서 해탈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귀할 때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떠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나아갈 곳이 되리니 일체 지혜 잃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안락처가 되리니 마침내 평안한 곳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광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려움을 소멸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횃불이 되리니 모두 운명의 암흑을 깨뜨리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등불이 되리니 하지 청량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도사가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려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하고 구경한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두 가지 품이 이렇게 있어서 서문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앞에 내용은 아주 결의에 찬 그런 그 내용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평 품에 대한 그런 서문은 아주 좋은 내용이죠.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횃불이 되리니 모든 무명의 암흑을 깨뜨리는 연고이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등불이 되리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길잡이가 되리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도사가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려는 연고이라. 아, 화엄경은 참 천하에 이런 그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깊은 진리의 그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치를 밝힌 내용은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 그릇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깊은 이치를 깨달으시고 그 깊은 이치를 이 화엄경의 그 경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방법도 세상에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문학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화엄경을 공부하고는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속에 담긴 아주 깊은 이치는 뭐 정말 어떤 종교인, 어떤 철인, 어떤 성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이치를 밝혔고 또 그 깊은 이치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문장으로 81권이나 되는 길고 장대한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 이것은 참 정말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러러 보이고 참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그런 그 경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불교 뉴스나 여러 가지 그 유마실의 그 어떤 그 소식통을 통해서 잘 보고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화엄경 공부를 스님들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대만 불자들이 다 알아가지고 대만 화엄경이 참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로 그렇게 출판을 잘해서 거기에 참 책이 좋다 이거 어디 구할 수 없나 그렇게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번져나가가지고 물론 깊은 보이지 않은 인연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대만 불자들이 50여 명이 그렇게 화엄경을 이거 배로나 비행기로 붙여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이 화엄경을 어찌 그렇게 보낼 수 있나. 우리가 손수 들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손수 그 무거운 화엄경을 200질이나 들고 와가지고 그 하나하나 스님들 앞에 다 이렇게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는 그런 그 광경을 지난 4일날 스님들이 화엄경 공부할 때 그렇게 행사를 아주 했습니다. 여기는 뭐 평소에 뭐 불공 한 자리 한 적도 없고 49제 한번 지낸 적도 없는 그런 법당이지만은 우연히 그렇게 참 누가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런 그 큰 불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경사스러운 불사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만치 법을 존중하고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환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참 의미심장하고 또 글도 아름답고 그래서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걸작품은 아직 없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서양학자들이요. 참 우리는 청복, 아주 청정한 복이 많아서 이렇게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아주 그것도 참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이 좋은 것이 있으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개하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한 훌륭한 회향이고 훌륭한 복이에요. 복을 짓는 일이고 선근 공덕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59쪽 저 위에 상단에 대위왕 보살의 교화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 이제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계시고 대위왕 보살 또는 대위왕 태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이 대위왕 보살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신 부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 내력을 쭉 이야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그때 대위왕 보살이 이전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을 칭견하고 승사 공양한 까닭에 승사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공양 올린 까닭에 대만에서 글쎄 그 경비는 얼마나 들며 그 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에 와가지고 오늘 이제 가는데 고생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까지 화엄경을 공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너무 아주 환희심 나는 일이죠. 승사 공양한 까닭으로 열의 처소에서 심득요오요하니라 열의에 계신 곳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으니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한 일체 세간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건 이제 오늘 그 10회향 이야기와 연관시킨다면 이러이러한 회향을 위해서 하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열 가지 그 까닭을 밝혔습니다. 그 열 가지는 현시 열의 왕석 행해하며 그랬어요. 열의 지난날 수행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바다 해자를 붙였어요. 왕석 행해 그렇습니다. 왕석에 수행한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또 현시 왕석 보살행 방편 지난날 보살행을 행한 그런 그 방편을 나타내 보이며 또 일체 불공덕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현시 나타내 보이며 또 보입일체 법계 청정지 그랬어요. 일체 법계의 청정한 지 일체 법계를 환하게 꿰뚫어 아는 청정한 지혜를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또 그 다음에 현시 일체 도량 중 성불자재력 그랬습니다. 일체 도량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는 정각을 이루는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며 그랬어요.